청주 항공 정비단지 조성 사업 좌초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되는 날선 설전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청주공항 MRO 점검특위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사업 실패 책임이 있는 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더민주 도의원들이 특위 운영을 방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본질 흐리기, MRO 사업을 없애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특위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MRO 실패 책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새누리당 정호택 전지사와 당시 정무부지사였던 이승훈 청주시장에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택 전 지사 도민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시작한 건지 명백하게 밝혀달라 요구하는 것이 이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MRO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소속 정당의 전현직 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소모적 정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쪽은 전지사를, 한쪽은 현지사를 옹호한 듯한 이런 모양새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이후에 그럼 MRO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충분히 정착시킬 것인가. 본질을 벗어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피로도는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